예.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이제 우리가 연기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죠? 저, 오늘 지금 그 말씀드릴 거는, 그죠? 경에서, 그죠? 12 연기를, 그죠? 아니, 막 경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죠? 이 12 연기의 가르침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사실 청정도는 깊이 이렇게 있잖아요. 골치만 아픕니다. 이 제대로 청정도는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있잖아요. 우리 다른 거 있잖아요. 온처, 개, 근, 제, 그 다음에 뭐 수행이 관계되는 거. 그럼 특히 우리 아비담마 있잖아요. 아비담마 그 길라잡이의 89가지 마음, 52가지 심소법 있잖아요.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여기 문자적으로 나오는 곡에 그런 대로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한테 그런 데까지 깊은 이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12 연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있잖아요. 첫째로 12 연기란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뭐길래, 그죠? 불교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가? 12 연기는 무엇에 대한 가르침인가? 먼저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12 연기는 무엇에 대한 가르침을 했습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왜? 불교는 삶이 괴롭다고 강조하는 종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왜 괴로움인가?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이 구조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서, 그죠? 밝히십니다. 이걸 안 밝히면 정말로 염세주의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괴롭다. 그죠? 예? 아이고, 괴로워라, 막. 그러면, 진짜 죽으라, 막, 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괴로움이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당연히 부처님께서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고 있고, 그 다음 뭡니까? 괴로움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소멸되는가, 이거를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정연구는, 그죠?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낸 말 절대로 아닙니다. 한글로 너무나 쉽게 잘 풀어나니까, 그죠? 몇 사람들이 막, 뭐 그런 헛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지나고도, 제가 그죠? 한글로 이렇게 정리한 것 중에 제일 제가 있잖아요? 좀 집착을 하면 안 되는데, 애착을 가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아, 그죠? 제가 해놓고도 보니까,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안 했어요. 해놓고 보면 너무나 당연하니까,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래 되는데 있잖아요? 근데 말로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12연계가 무슨 가르침이냐 하면 우리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로 먼저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구조를 밝히는 게야말로 우리 불교 사상의 핵심이잖아요. 왜 불교는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종교고, 그럼 괴로움이 어떤 구조에서, 그죠? 발생하는가? 이걸 밝혀야 되고요. 이것만 밝히면 안 됩니다. 그럼 불교는 괴로움의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을 강조하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소멸된 경지를 열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괴로움을 그만큼 강조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진정한 행복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불교는 행복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괴로움을 강조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행복이 너무나 귀중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귀중하다는 행복이 드러나려면 괴로움이 소멸되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 구조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12연기의 구조고,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거를 진리로 딱 제시한 게 뭡니까? 사승제잖아요. 고승제, 집승제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 멸승제, 도승제는 괴로움의 소멸 구조. 됐죠? 물론 12연기 자체에서는 어떻게란 말이 안 나옵니다. 사승제에서는 우리 도승제로 어떻게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승제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완벽한 구조로 진리를 멋있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괴로움만 말씀하시고 원인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염세주의입니다. 그렇죠? 그죠? 괴로움과 원인만 말씀하시고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완성된 경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 괴로움은 어떻게 소멸돼? 열반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어떻게 실현되냐면 도를 닦아서 실현된다. 도가 뭔데? 바른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팔정도. 됐죠? 요렇게 딱 해서 멋지게 정리해줘.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면은, 그죠? 완결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직접 뭡니까? 진리인데, 진리라 갖고 안 된다. 너무나 성스러운 진리다. 그렇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지낸 게 아니고, 성스러운 진리다. 그런 네 가지.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영어로도 뭡니까? Four Noble Truths.
딴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죠? 왜냐면 십이연기라는 자체가 말부터가 십이연기라는 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십이연기라는 말도 앞뒤가 꽉 안 맞겠습니까? 존경합니다. 그죠? 예, 십이연기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십이연기는 무슨 가르침이냐? 이러면 뭡니까?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밝힌 가르침이다. 됐죠? 그죠? 그러면 십이연기 12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죠? 북방 아비담마의, 그죠? 적통이라 할 수 있는 설일체 유부에서는 12연기를, 그래서 한자로, 한자가 이럴 때 외운 데 좋잖아요. 딱, 뭐라 정리하는가 하면은, 삼세 양중 인과. 여섯 자로 딱 정리했습니다. 삼세 양중 인과. 네, 그런데 저는, 왜냐면 저도 이거 좀 끝까지 제가 있잖아요. 초기 불굴 하면서 십몇 년 동안을 삼세 양중 인과로 안 보려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죠? 삼세 양중 인과 말고 다른 거로 볼 수 없을까? 이래 했는데, 제가 상육대 니까를 번역했잖아요. 상육대 니까에, 우리, 12품이 그죠? 12번째 품이 연기품이잖아요. 경이 90몇 개 나옵니다. 좀. 그거를 번역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예. 주석서나 상자부 불교 있잖아요. 이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봐도 삼세 양중 인과로, 그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양중인과, 어려운 말이죠? 양중인과. 저는 어떻게 봅니까? 양중은 반복적 지속. 아, 이것도 멋있어요. 양중 두 번 거듭 이 말이거든요. 반복적 지속. 됐죠? 인과의 반복적 지속. 됐죠? 인과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지속합니까? 삼세에 걸쳐서. 됐죠? 삼세에 걸친, 그죠? 인과의 반복적 지속. 요게 삼세 양중 인과입니다. 12연기는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연기 가르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삼세 양중 인과로 봐야 된대요. 여기 다 적어 놨습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삼세에 걸친 인과의 반복적 지속. 요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삼세, 그죠? 두 양자입니다. 쉽죠? 한자는, 그죠? 한자가 쉬우니까 제가 안 보고 쭉 적잖아요. 조금 어려운 거 나오면 뭐, 헷갈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삼세에 걸쳐서, 그죠? 인과가 두 번 거듭한다, 이 말입니다. 양중은 두 번 거듭한다. 그래서 반복적 지속,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쭉 적어 놨습니다. 요게 어디 나옵니까? 요거, 그죠? 맨 마지막 5페이지, 요 도표 있죠? 그죠? 5페이지 맨 뒤에 보면 도표 해놨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죠? 도표 보면 삼세해서 과거, 현재, 미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각지에 보면 무명, 행부터 해서, 그죠? 맨 마지막이죠. 생, 노사까지 되어 있고요. 스물 가지 형태 및 네 가지 물이 등등 되어 있습니다.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12연기를 쭉 살펴보면, 그죠? 자, 그래서 왜 삼세 양중인가로 볼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그죠? 제일 이제 상식적으로, 이거 작년, 재작년에 계속 다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죠? 이 중요한 게 반복학습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2연기에서, 그죠? 이제 우리가 삼세 양중인가를 보려면 제일 분명한 것부터 봐버리면 딱 잘라져 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입 방금 못합니다. 예, 대들지를 못합니다. 자, 어디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 유와 생 사이를 주목해야 됩니다. 유는, 그죠? 우리 존재로 그 생은, 예, 한자로 이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원으로 하면 자띠입니다. 자띠고 영어로 하면 버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자에서 생이라 하면은 태어난 것 뿐만 아니고 일어났다 사는데 생멸할 때 그것도 생이죠. 그래서 제가 원어를 밝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가 돼서, 그죠? 오히려 뭐냐면 다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이때 생은 자띠입니다. 자띠는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한 생에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 됐죠? 영어로 버스입니다. 버스. 됐죠? 자, 자띠는 생입니다. 요거는 뭔가, 자, 생은, 자, 한 생에 몇 번 태어납니까? 1. 한 번 태어난다. 웃기지 마라. 두 번 태어난다. 웃기지 마라. 세 번 태어난다.
웃기지 마라. 100번은 태어난다. 자, 1, 2, 3, 4 중에 뭐가 맞습니까? 한 생에 몇 번 태어납니까? 태어나면 생멸이라면, 자, 한 생에 몇 번 생멸하겠어요? 와, 이거는 수백억 조번 생멸을 하겠죠,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생이 태어남이라면은 한 생에 한 번 태어납니다. 유치원 애들도 다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 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 이전의 거는 뭐로 봐야 됩니까? 한 생이 바뀌는 걸 봐야죠. 미치고 포착되겠죠. 뭐 따라들겠죠. 원어를 모르는 사람은 따라들 수 있습니다. 왜? 생을 생멸로 봐버리면은. 됐죠? 한 생에 우리 수백억 조번 생멸할, 생멸을 정의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수백억 번 생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이 태어나는 것이라면 한 생에 단 한 번밖에 못 태어납니다. 한 생에 두 번 태어났다 이러면 뭡니까? 사입이 교주입니다. 그러니까 유와 생 사이는 한 생이 갈라집니다. 됐죠? 우측은 좀 다르게 해석하려는 유식은 대승불교의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세 1중의 인과를 이야기합니다. 2세 1중 인과, 3세 양중이 아니고 2세 1중으로 봅니다. 인과가 그 2세에 걸쳐서, 즉 금생과 내생에 걸쳐서 한 번 거듭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죠? 전생과 금생 혹은 금생과 내생으로 쫙 갈라지는, 한 번 쫙 갈라지는 것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겠죠. 이거는 유씨가 아니라죠. 유씨 저거 할아버지가 와도 이게 원으로 보면 자태거든요. 한자로 보면 생물도 되지만 원으로 보면은 태어남입니다. 태어남. 그러니까 유식에서도 요거를 딱 자릅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금생, 내생이랍니다. 왜냐면 그런데 유식에서는 왜 그러면 2세 1중인가를 하는가 하면 그죠? 현장 스님 성육식론에 보면은 2세 1중만 이야기하면은 그게 3세 양중인가라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생에 가서 보면은 또 뭡니까?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 2세를 말했다는 거는 3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그렇게 해서 딱 강조를 하면 되죠? 예, 3세 양중인과를 하는 거는, 예, 너무 그냥 쉽게 말하면 잔소리가 많다 이겁니다. 딱 잘라서 2세 1중만 하면 2세 1중 안에 3세 양중이 포함되지.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예? 물론 그쪽에서는 이제 식 전변을, 그 아리아식의 전변을 이야기하니까 굳이 이제 무명행을 전생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식을 중심으로 해서 있잖아요. 예, 전변된 거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해도 그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다음 생에 하면 결국은 3세 양중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2세로 갈라지는 기준으로 유와 생사를 합니다. 됐죠? 여기는 어느 누구도 이 생이 태어남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누가 냅니까? 무식한 놈이 일내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죠? 깝죽깝죽 되는 사람, 예? 한자, 이러면 또 한자 잘하는 사람은 제가 되게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 합니다. 예, 한자만 갖고 있잖아요. 보면은, 예, 어쨌든 너무나 많은 에라, 실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 살펴볼 행과 식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식을 그죠?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라고 말씀하셨다면, 됐죠?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라면은 최초 이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금생에. 한생에서 최초 이전은 없죠? 유치원 애들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식을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라고 말씀하셨다면, 행은 전생입니다. 됐죠?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한생이 개입되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전생, 금생, 내생, 혹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 우리가 생으로 하자면은 이거는 전생, 금생, 내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됐죠? 그럼 이제 3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3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중인과를 설명해야 되겠죠. 예, 반복적 지속. 크, 그죠? 이 멋있는 말입니다. 그죠? 인과가 반복적으로 거듭된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무명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시간 되면 할 건데, 그죠? 무명은 우리가 경에서는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과를 원인과 결과를 따집니다. 우리 그저 12연계에서 최종적인 결과는 뭡니까? 생로사 우비곤의 괴로움이라는 결과지요. 괴로움이라는 이 결과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걸 밝히는 것이 12연계잖아요. 그죠? 됐죠? 그러면은 무명은 그죠?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입니까? 괴로움의 결과입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는 원인이죠. 왜? 그러니까 이거는 인입니다. 그럼 행은 100% 업과 동의입니다. 좀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업과 동의입니다. 업은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예? 그렇죠. 업을 결과로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또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업은 원인이잖아요. 업보, 업의 과보. 업은 과보를 가져오는 막강한 원인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도 인입니다. 됐죠? 그럼 식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입니다. 한생의 최초로 딱 뭐가죠? 존재가 하면 딱 발생했다 하면은 이거는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이건 당연히 결과죠, 그죠? 전생에 지었던 어떤 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생에 태어났잖아요.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제가 이거 하면 뭐 합니까? 깨굴이라죠, 그죠? 한생에 태어난 데 있잖아요. 깨굴하고 태어났습니다. 뭐로 태어난, 깨굴로 태어났어요. 한번 깨굴이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그거는 불교적 표현 아닙니다. 한번 깨굴이는 영원한 깨굴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망입니다. 한번 깨굴이 태어났는데, 세세생에 깨굴이 태어난다면 이거는 절망입니다. 불교는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한번 깨굴이는? 단, 한번 깨구리가 되면 죽을 때까지는 깨구리입니다. 됐죠? 아, 겁나지 않습니까? 한번 뭡니까? 깨구리라고 태어나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깨구리, 깨구리. 저는 그죠?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하는데 밖으로는 깨구리, 깨구리, 깨구리라고 있어요. 한번 멍! 이라면 뭡니까? 아이고, 무시라. 강아지로 딱 태어났다는 것은 어부의 과부를 받은 거죠. 그죠?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도 그건 과부를 받은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 식은 뭡니까? 과입니다. 됐죠? 식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명색이라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오원으로 보면 여기서 명색은 그러니까 그죠 색수상 행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식이 독립되는 그 오원 가운데 나머지 네 가지 있잖아요. 오원은 색수상 행식이죠. 식이 여기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식과 함께 일어나는 명색, 즉 색수상 행 됐죠, 그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뭡니까? 식과 함께 일어나는 거가 이것도 과보겠죠, 그죠? 이 명색이 더 발전되고 뭡니까 현현한 것을 우리는 육입이라 합니다. 아니 비설 신의 됐죠. 이것도 당연히 과보겠죠. 그죠? 어디 가서 딱 접촉이 일어나는 거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과보입니다. 느낌도 과보입니다. 자 그런데 가래는 뭡니까? 가래는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나죠. 갈래는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이거야말로 원인입니다. 괴로움의 불교성 근본 원인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가래는 뭡니까? 우리, 그죠? 고, 집, 멸도할 때 그 집이 바로 가래입니다. 됐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 취는 뭡니까? 취착은 애착이, 그죠? 가래가 더, 그죠? 깊어진 거.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도 당연히 뭡니까? 인이겠죠? 그죠? 여기서 유는 제일 쉽게 이해하면 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은 당연히 인이죠? 그래서 이런 업을 원인으로 해서 다음 생에 생을 받으면 이 생은 뭡니까? 당연히 과보죠? 그렇죠? 그럼 늙어 죽는 것도 당연히 그죠? 이런 과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두 개는 인입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식, 명색, 육입, 촉, 수까지 요 다섯 개는 뭡니까? 과입니다. 그죠? 그러면 애취, 유 요 세 개는 뭡니까? 인입니다. 그 다음에 생, 노사는 또 뭡니까? 과지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과, 인과. 됐죠? 인과, 인과가 몇 번 거듭됩니까? 두 번 거듭되죠? 이거 두 번인 줄 모르는 분은 곤란합니다. 엄마야, 네 번 아니냐? 에, 유치원생들도 웃습니다. 인과 한 번, 인과 한 번. 두 번 거듭된다. 한글로는 두 번 거듭된다. 이랬는데 뭡니까?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자를 즐겨 쓰잖아요. 요새는 있어 보이려면 저도 영어를 쓰잖아요. 그죠? 있어 보이려면 요새 영어를 써야 있어 보입니다. 뭐나 들어도 버스, 이런 사이에, 그죠? 버스인지 버스인지 있잖아요. 전혀 구분이 안 되지만은. 그래, 좀 있어 보입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있어 보이려면은, 예, 한자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두 번 거듭되니까 두 번이니까 뭡니까? 두 양자를 썼고요. 그 다음 뭡니까? 거듭된다, 중복된다. 됐죠? 예.
더불중자를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중. 뭐가 두 번 거듭됩니까? 인과. 그래서 양중, 예. 인과. 됐죠? 그래서 양중인과. 양중인과가 어디에 걸쳐서 일어납니까? 삼세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세 양중인과 됐죠? 그래서 12연기는 삼세 양중인과의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죠? 자,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했죠? 그러면 이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는 무슨 괴로움입니까? 근본적인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줄이면 윤회의 괴로움 됐죠? 그래서 12연기는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상자부불교에서는 전부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자부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 설일체 유보 있잖아요. 구사론을 비롯한 설일체 유보의 논서들을 보면은 전부 있잖아요. 이제 그 윤회는 연기는 삼세 양중 인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죠, 어디 가서 이제 좀, 뭐, 불교 교양대학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분들은 12연기는 제가 여기서 끄는 게 그냥 끄는 거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고민해서 있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기 쉽게 설명할 것인가. 또 합당하게 있잖아요. 그럼 가장 머리에 잘 들어오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여기서 끊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끄는 데는 유식의 가르침이 결정적으로 저한테 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서 유식을 보니까 유식에서는 연결을 했잖아요. 이세일중인가로 하는데 그 생이 있잖아요. 한 생 딱 끊는 거를 여기서 딱 끊습니다. 예, 그래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예, 결국은 우리 초기 불교, 상자 불교에서도 이렇게 끊거든요. 그 유식에서도 핵심은 끊기는 여기서 끊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생으로 안 봅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식전변을 근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교학적인 관심이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 놓고도 뭡니까? 삼세 양중 인과를 그죠? 근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세 일중만 이야기하면은 삼세 양중 인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렇게 해서 그죠? 삼세 양중 인과를 다른 식으로 하면 두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삼세 양중 인과는 우리 불교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덮을 이론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면 가져오십시오. 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몇 마디 이야기하면 좀 바로 뽀록이 나버립니다. 예.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찰나 연기입니다. 예. 예. 한 찰나에 12연기가 몰록 다 일어난다. 막. 와, 이거 좋죠, 그죠? 이때는 이제 문득하면 되고 몰록이라 해야 되면 되죠. 한 찰나에 12개가 딱 일어난다. 예. 예. 여기 좀 뭐 생멸이라 보면은 막 그렇게 구라를 쳐도 막 봐주겠어요. 근데 요거는 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원어를 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믿겠죠. 그죠? 뽀록이 다 나니까. 근데 부처님이 우선 그렇습니다. 그죠? 인도에서부터 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12연기는 삼세 양중인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으로 다른 거는 더 붙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설명할 때 있잖아요. 방금 요렇게 딱 끊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은 제가 아직 설명하는 게 20가지 형태 및 4가지 무리 돼 있죠. 4가지 무리는 이해하셨죠? 그죠? 우리 저 인과에서 4가지죠. 요 맨 마지막 5페이지 있잖아요. 교재 맨 마지막입니다. 그럼 인과 이거는 이해하셨죠? 그게 4가지 무리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12연기인데 왜 갑자기 20가지가 나왔습니까? 자, 여기서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뭡니까? 다섯 가지 과거의 원인들 됐죠. 엄마야. 과거의 원인 두 가지밖에 없죠. 무명행. 그런데 설명에서는 있잖아요. 다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명행만 과거의 원인이고, 애치유는 과거에 없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애치유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 달을 할 때는 다섯 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두드러지느냐? 그죠? 이거를 갖고 과거에는 저 무명행이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업을 짓는 조건이 무명만 업을 일으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업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해필이면 무명연행이라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무명 말고도, 그죠? 우리가 그죠? 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무명연행이라 했거든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내야 될 것인가? 주석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어떤 식으로 좀 합리적인 거로 그 이유를 설명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딱 그 적어놨습니다. 앞뒤로 갔다 왔다 해서 죄송한데 제일 1쪽에 보면은 그거 다 적어놨습니다. 제 1쪽에 있잖아요. 1쪽에 그 1 연기의 정연구는 됐죠. 연기 즉 조건 짓는 법과 비연이생 조건 아까 이건 다 했고죠. 그죠? 자, 세종께서는 설법하시는데 능숙함을 얻으셨고 또 교화받을 사람의 근기에 따라 어떤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입니다. 2번은 뭡니까? 예, 분명하기 때문에. 3번은 뭡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됐죠? 요 세 가지로 부다고사 스님은 예, 왜 해필이면은 그죠? 행, 그죠? 업이잖아요. 예, 의도적 행위 혹은 업 형성을 조건으로 무명만을 말씀하셨을까?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업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들으라 하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무명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진리를 모르는 거 됐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업을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뭡니까? 또 그다음에 다른 식으로 보면 뭡니까? 그죠? 그 업을 짓는 그죠? 원인으로서 뭡니까? 가장 무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됐죠? 그죠? 그럼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왜 해필이면 무명년 행이고 행년 식이냐. 우리 그죠? 한생의 재생연결식을 일으킨 데는 물론 업이, 여기서는 업이 가장 분명하고 두드러지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렇지만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세 가지 기준으로 그죠? 무명년 행 각각 따서 하나씩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부다고사 스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07번 해놨죠, 그죠? 책으로 해서 107번을 해서 한번 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그죠? 20가지 형태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원인은 무명행만 있는 거 알겠죠? 12연기 전체로 보면 그죠? 과거에도 당연히 애취유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원인으로 할 때는 설명해서는 뭡니까? 세 가지를 더 넣어주니까 무명행, 애취유. 그래서 1, 2, 8, 9, 10 해놨죠? 1, 2, 그 번호입니다. 무명행이죠? 8, 9, 10은 뭡니까? 예, 애취유. 그거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1, 2, 8, 9, 10.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다섯 가지 현재의 결과. 현재 결과는 뭡니까? 3번에서 7번 바로 그 옆에죠? 식, 명색, 유깁, 촉수.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뭡니까? 다섯 가지 현재의 원인 해놨죠? 어머니, 세 가지밖에 없는데 왜 다섯 가지입니까? 그래서 8, 9, 10, 1, 2 해놨죠, 그죠? 그럼 현재에는 무명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8, 9, 10, 1, 2 이렇게 해서, 그죠? 앞에, 현재에서는 애취유가 두드러진 것이고, 그죠? 무명행은 좀, 그죠? 덜 두드러진 것, 좀 잠복해 있는 것,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미래의 결과, 어머야, 미치겠죠? 미래는 두 가지밖에 없죠? 생로사밖에 없죠? 어머, 근데 왜 다섯 가지를 해놨어요? 그 본게 3번, 7번 해놨죠? 그러면 내 생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거는 뭡니까? 우리 그죠? 법의 그죠? 그 언어로 보면은 식, 명색, 유깁, 촉수가 지속되는 거죠? 거듭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로사는 개념적 언어이고 식, 명색, 유깁, 촉수는 법의 언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법의 언어로 환원식에서 보면은 생로사는 식, 명색, 유깁, 촉수. 그죠? 요거와 동의입니다. 네, 그래서 법의 언어로서 3번부터 7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의 원인도 다섯 가지, 현재의 결과도 다섯 가지, 현재의 원인도 다섯 가지, 미래의 결과도 다섯 가지. 그래서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20. 그래서 뭡니까? 20가지 형태. 됐죠? 그죠? 네 가지 무리는 뭡니까? 인과, 인과. 그래서 네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연결은 3세입니다. 됐죠? 다 아시죠? 그죠? 네, 요렇게 돼가 있고요. 그 다음 오염원의 회전은 뭡니까? 무명과 애와 치를 우리는 오염원이라고 하고 행과 유를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 가운데서는 업유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과보의 회전은 뭡니까? 식에서 수까지 즉 식, 명색, 유깁, 촉, 수까지 그 다음 뭡니까?
예, 그다음에 생노사, 생유의 일부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 유 가운데 유는 이제 업유와 생유를 나누는데 생유도 여기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상자부 불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북방 구사론에 보면은 구사론은 그죠? 여기서 유를 단지 업유로만 해석합니다. 어머니 똑같은 걸 왜 다르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부파가 다릅니다. 됐죠? 달라야 정상입니다. 똑같다는 건 조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짝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 12연기를 요렇게 합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12연기는 3세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 유와 생 사이에 한생이 개재되고 행과 식 사이에 한생이 개재됩니다. 그렇게 해서 3세에 걸쳐서 일어나고 무명행은 당연히 원인이고요. 무의 원인인가? 이러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러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식, 명색, 유입, 촉수는 괴로움이 현현하는 겁니다. 됐죠? HU는 금생에 다시 뭡니까? 이건 괴로움의 원인이 전개되는 것이고, 내생의 생노사는 또 괴로움이 말 그대로죠? 또 현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과, 인과. 이렇게 해서 인과가 두 번 거듭됩니다. 이거를 중국에서는 양중, 인과. 이랬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예, 삼세, 양중, 인과로 설명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요렇게 해서 그럼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은 시간은 예, 되는 만큼 연기의 가르침 참고 자료 2페이지 이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까지 요 행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죠? 이 청정 도론을 위시한 그죠? 여러 주석서 문헌에서는 여기서 그죠? 무명년 행의 의미가 뭐냐? 무명년 행에서 무명은 무슨 뜻이고 행은 무슨 뜻이냐? 행년식에서 행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그죠? 쭉 12가지 정인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 그죠? 큰 스님들이, 대가들이 있잖아요. 모아서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요거를 쭉 그거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따가와서 이렇게 그죠? 그 12연기를 설명하는 거로 그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연기는 본질적으로 윤회의 연기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윤회의 연기 구조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은, 예, 윤회의 발생 구조와 설명 구조. 됐죠? 그죠? 그냥 윤회의 연기 구조인데, 연기 구조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는 본질적으로 윤회의 연기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나고 죽는 윤회의 바퀴를 지탱하여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건들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죠? 설명을 하려니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북방에도 그렇지만 그죠? 특히 상자불교에서는 12연기를 설명할 때 이 바퀴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에 끊어갖고 있잖아요. 그죠? 됐죠? 그죠? 여기서 무명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에취유, 생노사. 됐죠? 그죠? 그래서 인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무명이라면은 우리가 그죠? 생노사는 한 생의 생노사로 끝나지 않지요? 바로 뭡니까? 예, 다음 생에 무명의 또 조건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가 팔정도도 바퀴로 해서 구르지만은 그죠? 윤회도 바퀴, 개미, 채바퀴, 이런 거에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윤회는 뭡니까? 이렇게, 예, 윤회 바퀴가 있잖아요. 굴러가는 거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을, 그죠? 윤회의 바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지금 바퀴를 좋아하셨던가 봐요. 예? 자, 우리 뭡니까? 도닦음도 팔정도도 바퀴죠? 술의 바퀴로 우리 팔정도 법륜 마크 딱 하잖아. 그죠? 그래서 좀 팔정도도 바뀌고 윤회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의 바퀴를 예 우리가 저 깨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팔정도의 바퀴를 굴려야 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자, 전통적으로 그죠? 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죠? 아, 제가 이제 무조건 작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헛소리 자꾸 나와갖고, 그죠? 자, 그래서 주석수에서는, 그죠? 아, 그래서 주석수에서는 연기를 조건이 결합함을 반영하여 결과가
균등하게 일어남으로 정의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가지 원인도 단독으로 결과를 일어나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아가서 결과들의 집합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들의 집합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죠. 또 연계의 정의구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라는 연계의 정의구에서 이거를 보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뭐를 봐야 됩니까? 졸저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의 법이 다른 것의 조건에 의해서 이것들은 조건들의 집합 가운데 주 원인을 골라내어 결과 집합과 연결 짓는 것이다. 등등 했습니다. 그죠? 어머요. 그거 끝내라네. 예. 그래서 그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죠? 자료를 보시면은 그, 우리 뭡니까? 가로 1번에서 그죠?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일어난다. 무명년 행위죠? 그걸 설명해 놨고요. 그 밑에 보면 2번에 보면 뭡니까?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름아리가 일어난다. 뭡니까? 행년 식이죠. 그 다음에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 식염 명체. 자,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연계의 정연구 있죠. 그죠? 요거는 경이 나타나는 정연구입니다. 요 정연구를 가져와서 뭡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행은 무엇이냐? 요거를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는 안 적어놨는데 그럼 이때 무명과 행사에는 아까 말했죠. 빠짜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일어나는가? 됐죠? 무명과 행사에는 어떤 조건이 발생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부자 관계가 있다. 됐죠? 부자의 조건이 있다. 됐죠? 그죠? 그래서 A와 B의 관계가 뭐냐? 여기서는 안 밝혀놨는데 청정도론에서는 간단간단하게 다 밝혀놨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청정도론에서 밝히는 것은 여기서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A, 예, 맞자야 B 하면은 A는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B는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고 A, B의 관계는 무엇인가? A는 B에게 어떤 조건이 되는가? 됐죠? 그죠? 요거를 밝히는 것을 맞자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예, 연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요런 구조를 갖고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여기 적어놨은 것은 A염, A 빠짜야 B에서 A는 무엇을 뜻하고 B는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일어난다. 이러면 그죠? 여기서 무명은 무엇인가? 의도적 행위들은 무엇인가? 이걸 밝혀야 되겠죠? 청정도론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딱 우리 그 아미담마 길라잡이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 두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내장이 형색의 인식을 가리듯이 무명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물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을 가린다. 됐죠? 무명의 특징을 밝혀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합니다. 도대체 무명이 뭐냐?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에 의하면 무명은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 됐죠? 초경은 도체에서 어떤 게 무명이냐? 일어나! 이러면 뭡니까? 예,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렇게 합니다. 고집멸도를 모르는 것. 고집멸도에 대한 지혜가 없는 것. 그거를 무명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 아비담마에서는 또 네 가지를 더 잡아 넣습니다. 자, 무명,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거 하고, 출생 이전을 모르는 것. 사후를 모르는 것. 과거와 미래를 같이 모르는 것. 연기를 모르는 것.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무명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 그럼 깨달음은 뭡니까? 사성제를 깨달은 것. 불교에서 정견하는데 정견이 뭡니까? 사성제를 아는 것. 됐죠? 그렇게 했죠, 그죠? 우리 뭐 깨달았다면 뭐 깨달았겠어요? 제일 쉽게 하면 진리를 깨달았겠죠, 그죠?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 좀 정확하게 알고 보면 간단 명료합니다. 절대로 어려운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한마디로 줄이면은 무명은 뭡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고집멸도. 인생이 괴로움이라고 모르고 예, 날뛰는 것. 그죠? 더군다나 뭡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는 것. 그죠? 그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인 열반에 대해서는. 그죠? 더군다나 뭡니까? 예,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해보는 것. 예, 도 닦는 것을 우습게 하는 것. 됐죠? 그죠? 예, 그게 다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그게 바로 무명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네 가지, 아비담마에서는 여덟 가지 합니다. 자, 의도적 행위. 여기서 그죠? 행을, 상카라를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상카라를 한국에서 전부 우리 중국에서 행으로 통일해서 옮겼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 해놓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걸 옮기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청정도론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 번역하기 때문에, 우리 저 번역하신 우리 원장선생님, 대림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와, 구분해서 하려니까 실력이 딸려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상카라로 음력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행으로 번역한 건 똑같아요. 상카라만 나오면, 상카라니까 상카라인데 뭐 됐죠? 그렇게 음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있잖아요. 이때부터 물론 이제 주도 달아났고 그렇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행은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담마도, 법도 많이 나오지만 행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은 크게 네 가지 문맥에서 나옵니다. 그죠? 제일 큰 거 보면은 우리 제일 넓은 의미로 쓸 때는 재행무상하죠. 그럼 이때는 모든 유의법,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우리는 그죠? 이때 재행이라 합니다. 삿배상카라라 해서, 그죠? 이때 우리는 형성된 것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넓은 의미는 오온에도 행이 들어있죠. 그죠? 뭡니까? 색수상 행 나오죠? 이때 행은 뭡니까? 우리 정신적인 겁니다. 이때 행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절대로 포함 안 돼. 물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앞에 색에 들어갑니다. 됐죠? 이때는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건데 뭡니까? 수상, 식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예, 좀 톡 튀는 말을 해서 심리현상들, 이렇게 온 겁니다. 고심해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저 금강경 저때 공동 번역하면서 있잖아요. 예, 저 서울, 우리 저 동국대학의 어떤 교수님 뭐 이러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딱 이렇게 설명한 게 입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입을 닫아버려요. 왜냐면 뽀록 나겠거든. 들어본 게 맞잖아요. 예, 한국에서 있잖아요. 행을 구분하는 사람 아무도 거의 없어요. 예.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온의 행은 재행의 행하고 오온의 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됐죠? 오온의 행은 그래서 저는 심리현상들입니다. 순수한 정신적인 것이고 수와 상, 식을 제외한 나머지 정신적인 것들. 그래서 심리현상들로 우리는 옮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또 어디 나옵니까? 바로 12연계에서 행이 나오죠. 무명행 나오죠. 이때 행은 오온의 행과 또 다릅니다. 이때 행은 예,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의도적 행위라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 행위들 이래 했는데, 그죠? 요새 같으면은 저는 업 형성으로 옮기고 싶어요. 업 형성. 근데 바꾸려니까 있잖아요. 그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왜냐면 너무 이제 의도적 행위들에 너무 익숙이 돼갖고 왜냐면 의도적 행위는 상당히 말 그대로 의역이 된 거고요. 우리죠. 의도와 오해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죠? 자, 의도적 행위는 우리는 그죠? 상카라를 옮긴 겁니다. 그죠? 상카라를 옮긴 거고, 우리가 또 의도라고 여기도 나옵니다. 이건 쨔따나를 옮긴 겁니다. 벌써 문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의도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주석 설명을 보면은, 그리고 상카라는 아까도 우리가 그죠? 그 형성된 것들, 그죠? 재행할 때 그죠? 모든 형성된 것들 이래 했잖아요. 여기서도 형성은 형성인데 업형성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업을 뜻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연계에서 행은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업형성으로 예, 옮겨주는 것이 예,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죠? 벌써 완전히 다르죠? 제일 넓을 때는 뭡니까? 재행할 때는 이거 물질까지 포함됩니다. 열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 우리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전부 재행에 다 포함됩니다.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됐죠? 두 번째 넓은 의미로는 뭡니까? 예, 오온에서 행. 여기서는 뭡니까? 물질은 이미 색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수상식도 제외됐습니다. 예, 수상식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 심리현상들로 옮깁니다. 정확하게 우리 여기서는 청정도론에서는 50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심리현상들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좁은 거로는 뭡니까? 우리 뭡니까? 여기서 12연계에서 행은 그 저 심리현상들 가운데서 오직 의도적인 것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업형성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행이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삼행으로 나옵니다. 신행, 구행, 의행.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문맥에서 이때 행은 업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삼행과 삼업은 같죠? 신행, 구행, 의행과 신업, 구업, 의업은 같은 말이죠? 예, 거의 대부분 같은데, 예. 근데 안 같은 경우가 초기 한 군데인가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 어법 외에 있잖아요. 그걸 쓰인 데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달리 써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뭡니까? 네 가지 문맥에서 나옵니다. 이래 정리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행하면 무조건 전부 같은 걸로 봐버립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한글 번역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됐죠? 그죠? 물론 뭡니까? 상카라 하면 끝나버립니다. 청룡 노란에서는 전부 상카라입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 번역하면 세상이 앞으로는 다 이래 해버려야 되겠어요. 근데 중국에서도 재밌게요. 초기에는 다 중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AD 3세기, 4세기, 5세기 있잖아요. 구마라섭 스님까지는 거의 중국말로 번역을 해준대요. 이제 중국 불교가 점점 뿌리를 내리고 크게 번성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히 우리 현장 스님은 있잖아요. 음력을, 경상도 말 좀 씁시다. 음력을 억수로 많이 합니다. 음력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음과 그대로 섣부린단 말입니다. 우리 저 받냐 하면은 뭡니까? 받냐, 받냐 이래서 뿌립니다. 해, 지혜 이런 거면 이건 뜻번역이죠. 지혜라 해야 알아듣겠죠. 근데 이게 그죠? 받냐가 이제 널리 통용되면 받냐 하면 더 잘 알아듣죠. 어디 오면 더 잘 알아듣습니까? 불광소 오면은. 왜? 마받냐 바람이니까. 예? 큰 지혜를 뭐 완성 뭐 이래서 하면 뭡니까? 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국에도 있잖아요. 후대 오히려 후대로 올수록 음력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무명년행에서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 요렇게 정리하면 되고, 여기서 행은 뭡니까? 행은, 예, 업형성. 즉, 업과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업이 일어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